You look so pretty on the small screen. But you look so different in the flesh though. You got the weight of the world on your eye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로드샵에서 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인 살구색 블러셔. 사실 제가 저번에 나스의 섹서필 요 컬러를 저의 인생템이라고 인생 블러셔라고 말씀드렸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나스의 섹서필과 비슷한 컬러의 저렴이 제품을 찾아달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로드샵 제품뿐만이 아니라 백화점 제품들도 약간 피치, 코랄 이런 컬러는 되게 많은데 살구색 이런 약간 여리여리한 살구색은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드샵 제품들 중에서 좀 나스 색소필과 비슷하다는 살구색, 섀도우 3종과 그리고 블러셔 3종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같이 발라보자고요. 이게 약간 머리가 안 내려가 있으면 좀 노출이 심해 보여서 먼저 한번 이 나스의 색소필을 한번 발라볼까요? 아 저번에 블러셔 이거 브러쉬 어떤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되게 오래된 브러쉬라 이게 다 지워졌는데 브루조아에서 그때 아마 사은품으로 줬던 것 같아요. 옛날 정말 옛날에 막 5, 6년 전에 되게 부드럽고 짱짱하게 힘이 있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이런 여리여리한 브러쉬 바를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중에 또 이 맥 제품도 되게 괜찮아요. 얘는 180번인가? 얘도 108? 지워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요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요걸로 한번 먼저 색소필을 저번에 너무 카메라가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렸어요. 제가 약간 턱에 좀 컴플렉스가 있어요. 좀 더 갸름했으면 좋겠다 약간 요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자꾸 올렸나 봐요. 많은 분들이 불편하셔서 다시 내렸습니다. 되게 여러 번 이렇게 덧발라도 너무 텁텁한 느낌 없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나스 색소필 저렴이라고 많이 들어봤던 더샘의 샘물 스타일 베베 블러셔 2호 망고 피치. 얘는 이 패키지부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사랑스러워. 약간 마카롱 같은. 저는 더샘에서 블러셔 사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본통으로 보면 이 망고 피치가 조금 더 주황기가 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 색은 조금 더 뽀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도 예쁘네 근데. 색소필이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색소필은 조금 더 얘에 비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아가 피부 같은 그런 뽀송뽀송함을 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만 살짝 닦아내고 파운데이션을 다시 바르고 아 그리고 저 머리 이거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붙임머리 하잖아요. 붙임머리에 그냥 피스를 더한 거예요. 이 핑크색 피스. 아 그리고 그 댓글에 쓰긴 했는데 이때 파운데이션 발랐던 브러쉬는 조르주 알마니 제품이에요. 그때 파운데이션 받으면서 같이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번 네이처리퍼블릭 샤인 블라썸 블러셔 3호 애프리콧을 발라볼게요. 애프리콧이 딱 살구죠, 영어로. 얘는 그 전 블러셔, 뭐 색소필이나 아니면 더샘 블러셔랑은 다르게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얼만큼 보일지는. 전통으로 봤을 때는 펄이 있었는데 바르고 나니까 펄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거의 매트한 블러셔 같은 느낌? 컬러가 진짜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얘랑. 이 전에 샘물 블러셔보다 이 네이처리퍼블릭 애프리콧이 훨씬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 다음은 홀리카홀리카의 주얼 라이트 블러셔 2호 비터 비치. 컬러는 확실히 딱 보면 다르죠. 얘는 약간 오렌지기? 약간 주황기? 이런 느낌이 나고 얘에 비해서 색소필은 좀 더 붉은 느낌이 나요. 저한테는 약간 노리끼끼하게 그렇게 발리는 것 같아요. 이 컬러에 비하면. 이 컬러가 제 피부톤에는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제 피부톤이 뭐냐고 또 가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두 번을 그 퍼스널 컬러를 받아봤는데 둘 다 여름 쿨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받을 때 그분께서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부톤은 쿨톤인데 눈동자가 웜톤이래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그레이 렌즈를 꼈을 때 많이들
렌즈 어떤 거예요? 너무 렌즈 예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닌가. 저한테 잘 어울려서. 그 다음에는 한번 또 이것도 되게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퓨의 미네랄 모노섀도 매트 MPK04. 얘를 블러셔로 사용을 하면 색소팩과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래서 블러셔로 좀 더 주황기가 도네요. 그죠? 얘보다 얘가 좀 더. 근데 사실 살구색 하면 얘가 오히려 좀 더 피치색에 가깝고 얘가 딱 살구색이지 않아요? 살구는 약간의 노란기가 있잖아요. 약간 살구지만 얘는 좀 더 피치에 가까운 살구고 오히려 이 컬러가 더 살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살구가 딱 한 색이 아니라 약간 요 색이랑 요 색이랑 약간 섞여있는 그런 컬러를 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살구가 어떤 색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것 같은? 근데 이것도 되게 살구살구 귀여워요. 그 다음에는 한번 이니스프리 미네랄 싱글 섀도우 1호 흩날리는 살구꽃 발라볼게요. 너무 예뻐. 살구색은 너무 그냥 바라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지금 아이섀도에 이 눈두덩이에 이거 바른 거거든요. 얘랑 딱 맞겠네. 확실히 이게 섀도우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블러셔로 나온 제품들에 비해서는 약간의 텁텁함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피부가 약간 답답해 보이는? 좀 피부 화장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맑게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마지막 컬러는 모노아이즈 아리따움의 모노아이즈 에브리데이 82번 컬러예요. 지금까지 발랐던 컬러들은 섹서필보다는 좀 더 노란기가 도는 좀 더 살구에 가까운 그런 컬러였는데 방금 전에 발랐던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그 에브리데이는 얘에 비해서 핑크가 더 많이 돌죠. 좀 더 핑크기가 많이 도는 좀 피치에 가까운 컬러인 것 같아요. 얘도 약간 뽀샤시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로드샵 살구색 블러셔 그리고 아이섀도우 6종 보여드렸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라가지고 사실 발색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 예쁜데 뭔가 가장 살구살구한 느낌은 얘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버샘 망고빛 피치랑 어퓨 MPK04번. 얘가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바를 때마다 딱 열어서 뭔가 공주님이 된 것 같은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바를 때도 뭔가 이렇게.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한해 진짜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시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